김용명 씨가 제가 알기로는 개그계에서 개그를 안 짜는 걸로 되게 유명하다고. 그런 말을 어디서 들었어요? 약간 꽁트 같은 저만 아니 뭐 이렇게? 동석. 아이고 농사일 바빠 죽겠는데 왜 부르냐고 지금 농촌 일손도 안 도와줄 거면서. 이 사람 어디서 유명하신 분 아니야 이거? 아 아십니까? 이창명 씨 맞죠? 이종명이요. 또 헷갈리시네. 아, 출발 드림팀인 줄 알았네요. 아, 이름도 없이 되게 유명한 사람 아니야? 옥수수 농사하고 있는데 왜 불렀냐고. 농사를 했으면 안 불렀죠. 옥수수를 처리를 했으니까. 조용하세요. 자, 사건이 어쨌든 벌어졌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고. 예? 제가 지금부터 좀 조사 좀 들어갈게요. 김용명 씨? 예. 78년생. 예. 오. 자, 그리고 그 김영민 씨. 네네네. 베스킨라빈스 마케팅실 디지털 사업팀 팀장. 네네네. 아, 예. 청팀이에요, 홍팀이에요? 15년 차? 15년 차입니다. 네, 오래됐어요. 15년 차면 냉동실에 갇힌 적도 있겠네요. 그런 적도 몇 번 있죠. 평생 아이스크림만 드시고 지금 입이 아직도 얼어있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말 잘하시네. 오늘 약간 근육 이완체를 맞고 와가지고 입이 좀 잘 털리네요. 네네. 근데 사실 매출 잘 나와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베스킨은 독보적이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뭐 돈 버니까 돈 좀 써야 되지. 뭔 소리예요? 김영명 씨? 예. 매니저 없이 혼자 일하고 있잖아요. 예. 연예인 맞아요? 연예인 개그 콘서트에서 많이 봤는데. 개콘에 나온 적이 없나요? 개콘에 나온 적이 없나요? 하나 준비해 왔어요, 저도. 어쨌든 김용명을 좀... 김용명이요, 멍이 아니라. 뭐 자꾸 왜 이종명이라고 그러고. 이름이 뭡니까 도대체? 김용명 이름이 너무 어울려요. 아니 어울리는 게 아니라 어려워요. 예? 네? 어렵다고. 용명. 천천히 해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최근에 방송 뭐뭐 해요? 돌싱포맨 했어요. 봤어요. 했던 거 말고 지금 뭐 하냐고요? 형님 내일도 또 만나시던데요. 아 그래요? 뭐 나랑 뭐 자꾸 인연이 있나 봐요. 아, 형님이 좋아서 네. 그러죠. 형님이라뇨. 반장님입니다. 허이. 고향 사람 밑에는 다 형님이야. 여기서 한 네 번이나 좀 조사하려고 좀 불렀더니 계속 거부를 하고 안 나왔어요. 오. 조사를 안 받겠다. 왜 이렇게 튕겼어요? 튕긴 것보다도 이제 나오면은 튕길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앉으세요. 아이 신영사 이런 캐릭터로 계속 요즘에 가더라고. 욕을 그렇게 쳐먹으면서. 댓글 안 봤습니까? 형이 댓글 다 달았죠? 맞아요. 겁나서 제가 달았어요. 아니 사실 이제 몇 분 나오는데 계속 부르면은 노래하고 춤추고 계속 이런 거만 해서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서 좀 쉬었다 나가려고. 김영명 씨를 깔라고 했는데 별로 깔 분이 없는 거라서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머리가 까졌어요. 언제부터 까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18대 대선 때부터 까졌을 거야 아마. 그런 멘트가 지금 웃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때부터 까졌는데 그럼 언제부터 까졌어? 총선 때부터 까졌다 그래요? 꼭 그렇게 선거에다 대고 머리가 까진 걸로 비유합니까? 그때부터 여기가 이렇게 싹 날라갔잖아. 여기 봐봐요 이쪽이. 지금 뭐 심은 거 같은데? 아 보여요? 네. 심었어요? 예. 이 사람 지금 아니 벼를 심어야지 머리를 심고 앉았네. 뒤에를 뽑아가지고 앞에 사촌모 갖다 심었어요. 근데 지금 딱 봐도 지금 약간 대머리네. 아니 안 갔어. 그냥 이 모자 때문에 눌려서 그러지.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어허. 아니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형.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나도. 이게 무슨 얘기죠? 이태원 클럽에서 MD를 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거 맞죠? MD. 맞다 대머리. 맞다 대머리. 이 사람. 아니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든지. 광고주 제품도 날려버리는 지금. 아니 나는 그 MD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약자라서. MD가 이제 머천다이징이라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 재훈이 형 같은 사람이 모에샹통 하나랑 호세쿠엘버 두 개 얼마니. 샤펠로 저거. 이렇게 해서. 형이 나한테 50을 주면 내가 5만 원 먹고. 형이 이제 기분 좋다 60만 원 주면 내가 15만 원 계산이 나오네. 네, 이제 본인은 이제 그런 샴페인을 먹어봤습니까? 모여샹똥, 돈페리뇨. 먹어봤어요? 아니요 안 먹어봤어요. 아 이름만 외운 거예요? 너무 비싸요. 아, 뭐 상표는 봤으니까. 그리고 옛날에 클럽에 그거 두 개 깔아놓으면은 빰빠바바바바. 아 맞게요.
불꽃 붙이고. 와, 불꽃 붙이고. 아니 MD가 춤도 춰줘요? 아, 이것도 흥도 돋가줘야 돼. 그래야 오시는 손님이 아, 용명아 너한테 다시 갈게 이렇게 하자, 이런 느낌. 그래야 본인한테 똥이 떨어지는 거. 아, 그렇죠. 자, 그리고 그 김영민 씨. 네네네. 옥수수는 오늘 왜 갖고 나온 거예요? 여기가 저희가 초당 옥수수라고 해서 좀 유명한 거죠? 네, 8월 이달의 마술에서 초당 아이스크림을 활용한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초당 아이스크림이 왜 초당인 줄 아시나요? 순두부? 초당은 당을 초월했다. 아, 네. 그만큼 많다? 그만큼 달달한 뜻이.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이스크림 안에 뭐야? 초당 옥수수가 들어가 있고요. 말랑게 한번 먹으면서 얘기해도 될까요? 뭐 드셔보세요. 네네. 아,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옥수수가 다 초당이죠? 네. 야, 이거 버터 맛이 나네. 그쵸. 근데 버터는 안 들었어요. 실제로는 파마산 치즈가 들었습니다. 파마산 치즈 아이스크림. 베스킨 내가 보기엔 이걸로 승부 걸었네. 네, 맛있어요. 베스킨라빈스 사장님 있죠? 사장, 예, 계시죠. 이 말이 사실입니까? 어떤? 그 사장님의 엄마가 외계인이라는 말이 맞나요? 사실 아닙니다. 아, 네, 아닙니다. 지구인인가요? 네, 지구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어린애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아요. 맞습니다. 저도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정확히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네? 네. 요즘 물가가 미친 거 알죠? 네, 아니, 그래서 싸게 드실 수 있도록 그 믿김 드리겠지만 이 방송이 끝나고 약 3시간 이내에 신규진님께서 직접 호스트로 출연하셔서 11번가와 베스킨라빈스 단독 혜택으로 노빠꾸 프로모션을 파격적으로 잠깐만, 왜 저 여기 진행하는 걸 재훈이 형님도 같이 둘이? 야, 이 개새끼야. 나 원래 딜을 해? 야, 이 자식은 얼마 먹었노? 아니, 토사구 팬이네. 아니, 워낙 라이징 스타시니까 또. 야, 이거 용명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잠깐만, 여기 스케줄 있어요, 없어요? 나 뒤에 스케줄? 나 약속인데 취소해도 된다는 약속. 잠깐만, 야 이거 토사구 팬. 그런 게 아니고, 왜냐면 좀 새로 나온 신제품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예능계에 새로 나온 신제품이지. 야, 여기 앉으면서 내부 총질을 해. 이게 잘못은 베스킨라빈스에 있어요. 어떤? 아니, 나를 쓸 돈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 네. 저기 우리 탁재훈 대배우님께서는 더 크게 쓰임이 있기 때문에. 아, 됐어요. 이런 가난한 아이스크림 가게 이거. 아니, 너무 워낙에 아이고, 또 유명하시고 참. 그리고 네. 두 분 가시고 신영사. 네. 당신 조사할 테니까 남아요. 현재 경찰이라도 구속이 됩니다. 예? 네? 김영명 씨가 보통 아이스크림을 자주 먹는 편입니까? 네, 저는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KT에서 더블아닌이라고 그 뭐 협약 맺은 게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다 알고 뭐 노력을 하는데 왜 베스킨라빈스에서 외면을 받았죠? 아니, 뭐 우리 신용사는 뭐 별거 안 했는데 끝나고 뭘 한대잖아요. 뭐 하나 보여줘요? 뭐가 있어요? 저는 일단 대사하고 있어요. 네, 알았어요. 대사! 궁금하네. 자 베스킨라빈스 지금 자 8월 20 몇 시죠? 9시에 그것만 얘기해 줄게요. 예. 아, 이제 흉만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둘이는 다 했고. 아, 됐습니다. 근데 저기 재훈이 형은 왜 안 쓰시는 거예요? 비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크롬이랑 얘기가 안 된 거예요? 뭐야, 왜 그런 거예요? 아몬드 봉봉이나 예를 들면 탁재훈 봉봉이 굉장히 잘 먹는 거예요. 봉봉은 왜요? 아몬드 봉봉이 인기 있는 거라서 그것만 유일하게 베스킨라빈스 시그니처 메뉴에 계속 내려오고 있어. 다른 거 바뀌어도. 거의 저희 점주님 수준인데 보니까. 아니, 저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요. 어떻게든 일 하나 해보려고. 저렇게 그걸 달달 외워가지고. 와, 이거는. 왜, 하나 줘요? 아니, 이렇게 정보를 많이 알고 이런 거 공부하지 말고 개그를 좀 짜세요, 선배님. 김영명 씨가 제가 알기로는 개그계에서 개그를 안 짜는 걸로 되게 유명하다. 그런 말을 어디서 들었어요? 약간 꽁트 같은 저 아니, 뭐 이렇게? 아니, 어디서 듣기죠? 아니, 그런 말로 어떤 당사자가 했냐고요? 혹시 맞췄나요? 정답! 상품 있어요? 배려 아니더라도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거 있어요, 형님? 나는 뽕따 이런 거. 여기서 나한테 얘기가 있기 전에는 아이스크림 안 먹습니다. 그럼 지금 크리스마스 광고 모델 저희 상무님한테 컨펌 한번 받아도 되나요?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형, 한 입에 다 먹어야 돼. 한 입에, 네. 형, 한 입에 다. 한 입에. 야, 천천히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형, 들어요. 네, 상무님 안녕하세요. 지금 촬영 중인데 잠깐 한번 통화해 보시죠. 아, 여보세요? 어머! 저 베스킨라빈스 초당 아이스크림 먹느라 전화 받을 시간 없거든요.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할 예정이네요. 아, 아직
미혼이십니다. 아, 미혼이십니다. 네네네. 저 남자로서 저를 어떻게 생각, 네? 너무 좋아해요. 저는 지금 초당 아이스크림 먹느라 정신없으니까 네. 네,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상무님 신뢰가 많았습니다. 제 연모 잘 보세요. 오케이, 넘어왔어. 넘어왔다고요? 뭐가 넘어왔어요? 네. 장난하지 마요. 형 말고 리스트 몇 명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누구예요? 아, 누굽니까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 농사꾼이에요. 신영사. 네. 어, 이분은 더 조사를 좀 해봐요. 어? 혹시 상무님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 상무님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어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인데 나한테 접근을 해오는지. 어, 다음 주에 상무님 한번 PPL 한번 더 하면 여기 또 돈 벌고 같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당신 브로커야 뭐야? 저희 이전에 그 성인용품 했을 때 그때 불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그때는 어. 어. 예, 이분 풀어주고 네. 또 저 잡아놓고 밤새서라도 상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사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 조사야. 만약에 인터넷에서 예. 당신이 이걸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네. 당신 사형이야. 아, 예, 성무님. 예, 예. 우리 탁반장님은 아이스크림도 그 이시려갖고 잘 못 먹습니다, 이제. 예. 우리 반장님보다는 아이스크림 잘 먹는 제가 훨씬 낫죠. 예,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상무님. 아이고, 예. 들어가십시오, 상무님. 예. 아유, 탁반장님, 그,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조현영이 형 은행에서 봤대요. 형 상상 플러스 할 때. 조현영이, 어, 탁재훈이다! 이랬더니, 군대 하고 갔대요. 그래서 조현영이 그날 학교 와서 얘기한 게, 야, 나 탁재훈 봤어. 어, 근데? 어, 개싸가지 없다고.